콘 PD 안녕하세요, 콘입니다. 어제 재오픈된 엘프고 다들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? 엘프고에서는 맵도 넓고 그렇기에 지도를 따로 볼 수도 있는데요. 오늘은 지도상에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갈 수 없는 엘프고 비밀 입구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 전에 엘프고를 PC에서 즐기고 싶다면 좀비고를 렉 없이 PC에서 즐기고 싶다면 점유율 1위 녹스를 깔아봐. 녹스 애플레이어 지금 녹스를 검색해봐. 엘프고에 처음 딱 들어가면 나오는 맵, 엘프고 스토리의 중심 맵, 바로 엘도르 왕국에는 국왕 백설현을 비롯한 캐릭터들이 있는 왕실이 있는데요. 지도상에서는 이 왕실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총 두 가지입니다. 바로 정문과 우측에 보이는 작은 통로죠. 이 중 정문은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데 우측 통로를 실제로 가보면 응? 들어갈 수 없이 막혀 있습니다. 다시 지도를 보면 오른쪽에 잊혀진 늪지대 쪽으로 가는 곳 말고도 바로 옆에 왕실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말이죠. 지도상에는 있지만 실제로는 없는 길. 사실 이 길은 삭제된 길이기 때문에 지도상에서만 존재하는데요. 엘프고가 재출시되기 전, 그러니까 엘프고가 정식 출시되었던 2019년에 엘프고는 총 4개의 챕터로 일정 주기에 맞춰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. 챕터 3부터 저기 잊혀진 늪지대로 갈 수 있었고, 챕터 2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맵이 막혀서 저 근처로 넘어갈 수 없었죠. 바로 이때의 엘프고 맵을 보면, 네 맞습니다. 지도상에서 존재하는 우측 통로가 실제로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챕터 3가 업데이트 된 후 잊혀진 늪지대로 갈 수 있도록 길이 뚫리게 되고, 왕실 우측 통로는 이렇게 막힌 모습으로 맵이 변경되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. 실제 맵에서는 업데이트 되었지만 지도상에서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. 원래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기 위해 저 길을 뚫어둔 건지 어썸피스에서 따로 밝히지는 않아서 왜 저 길을 막은 건지 궁금해지네요. 오늘 이렇게 알아본 엘프고의 삭제된 비밀 통로 어떻게 보셨나요? 사실 귀찮아서 지도를 업데이트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지도상에는 있는데 실제로는 갈 수 없는 맵이라니 뭔가 판타지스럽고 신비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